니몰로 TV 물생활인 의 삶. 안녕하세요. 광진구에 사는 MBU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 어항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어항의 변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린 뒤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세팅했던 모습이고, 이 자리에는 사자 광폭 우측으로 두 저와 그 아래 소형 수조가 있었습니다. 사자 어항의 첫 컨셉은 초록 수초 어항이었고, 소일을 깔아 전경 수초와 중앙 부분에 미크로소리움 등을 배치했습니다. 조명은 캐시를 두 발을 사용했고, 리플렉터를 달아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그 뒤 사자 수조에 디스커스 들어오면서 우측에 이자 수조를 수초 어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사자에 있던 미크로소리움과 유목을 그대로 활용했고, 처면에는 베넬 리오신구 잎포를 깔아 자연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생물은 시아미즈 알지히터와 돌핀, 홍용펜슬 두 가지 타입, 고비들이 있었고, 바닥 굴착기로 홀스페이스 루치와 메인 주인공으로 꼬마 MBU 보거가 있었습니다. 조명은 메탈 라이트 펜던트를 사용했어요. 사자 어항은 디스커스를 입수시키면서 모든 구조물을 뺐다가 디스커스들이 적응을 마친 것 같아 수초와 유목을 넣었습니다만, 유목과 다 성장한 디스커스는 맞지 않더라고요. 장가지 유목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끔 디스커스가 놀라면 유목에 긁히는 경우가 있어서 얼마 안가 다시 빼줬습니다. 성어급의 디스커스는 탱크왕이나 샌드왕에 키우거나 수초 및 유목과 함께 하고 싶다면 어항이 훨씬 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음보거는 디스커스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데 샌드 수조에서 버로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바닥재는 에이다사의 리오네그로 샌드와 데넬사의 리오신구를 섞었습니다. 이후 성어급의 야생 디스커스를 담기에는 사자 어항이 작다는 결론을 내리고, 잠시 호주 페어와 코리도라스, 미얀마 아처피쉬, 플레코의 보금자리가 되었다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라난 MBU 보거와 슈트데니 보거, 돌핀, 그리고 미얀마 아처피쉬가 있는데, 저희 집 음보거는 유독 움직이는 거 싫어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베깔고 있습니다. 슈테데니 보거의 경우 마리수가 작을 때는 싸움이 잦았는데 10마리 가량을 넣고 나서는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해실의 물 그림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좌측 부분에 자이어 수류 모터를 추가해줬습니다. 먹이는 냉장, 냉동간 흰다리 새우, 냉동 우렁이, 생이 새우 로테이션으로 주고 있고, 반수는 정수기 필터 거쳐서 온도 안 맞추고 볼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 2회 당 10에서 20% 환수합니다. 하하. 여과기는 우아세 여과기 1대와 AIM 2217 3대를 다 연결해서 사용 중입니다. 외부 여과기 4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1단 2217의 AIM 폴리나젤 스펀지, 2단 우아세 바이오마스터 600헥터 300W 24에서 25도 AIM 섭수 프로 5리터, 3단의 서프 프로 4리터, 4단의 서프 프로 4리터, 2에서 3개월에 1번 1번의 폴리나젤이 있는 외부 여과기만 청소하고 나머지 3대는 청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년가량 운영을 했습니다. 어항 예쁘게 봐주시고요. 추가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광진구 MBU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